안녕하세요. 신돌령 장군입니다. 앞전의 영상은 갓난아기 꿈, 요번에도 좀 생소한 꿈입니다.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에 관한 꿈이에요. 이 꿈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좋은 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안 좋은 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쁜 걸로 갈게요. 네. 자, 친구랑 같이 내가 어디 길을 걷다가, 뭐, 예를 들어 복권을 샀거나 돈을 줍는 꿈이에요. 친한 친구랑 어디 가다가. 이 꿈은 무엇이냐? 이 친구나, 진짜 정말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정말 귀인이 나타나서 내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꿈이다. 금전의 도움이든 어떠한 도움이든 간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이 공경에 처한 상황인데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이고요. 친구나 동료와 함께 같이 서류를 정리하거나 서류 작업을 하는 꿈을 꿨다. 내가 지금 극한 고통, 아니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고통을 받으신 분은 고통에서 빠져나올 것이며, 혹시 질병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질병이 차츰 나아질 것이다 라는 꿈으로 해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집안 어르신께 인사를 하러 가는 꿈은 무엇이냐? 내가 윗사람이나 아니면 청원을 드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안 좋은 꿈은요? 네, 안 좋은 꿈이 있죠. 내가 친구랑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서류를 들고 가버리는 꿈. 이 꿈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깨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큰 고통 속에 빠지거나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꿈이다 라는 꿈이고요. 혹여나 그런 꿈을 꾸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와 치고받고 싸우는 꿈. 치고받고 싸우는데 내가 이 친구를 때리는 꿈. 아니면 내가 이 친구한테 맞는 꿈. 이 꿈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이 친구와 정말 꿈에서 싸웠던 친구와 의리가 상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크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꿈이다 라고 해석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혹여나 친구 집에 내가 갔는데 이 친구한테 문전박대를 당했다. 대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꿈. 이 꿈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한마디로 다 물거품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 현실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꿈입니다. 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될 꿈인데, 친구들한테 뺑 둘러싸여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 꿈. 이 꿈은요, 정말 이런 꿈을 꾸시면 안 되겠지만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받는 꿈은 큰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곡소리가 날 수도 있다 라는 꿈으로 해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요, 꿈에서 주변 동료나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원 안에서
나를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받는 꿈을 꾸셨더라면은 꼭 조심하시고 집안에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꼭 더 찾아뵙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무거운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좀 많은 영상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즘에 꿈해몽 영상을 자꾸 못 올려드리고 다른 꿈을 많이 다른 이상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또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잠을 좀 많이 못 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7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이라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